물만두는 물 삶는 건가? 물에 삶는 거. 나는 그 만두는 약간 찐 게 더 맛있지 않아요? 아니, 나도 물만두 먹는 사람 나 좀 지지. 나도. 미끄덩 거리는 약간 이런 이상하잖아요. 야, 나도 찜만두 좋아해. 근데 생선이니까. 그래도 진짜 물에 살던 건데 그래도 물에 좀. 아, 물에 살던 거라서. 그럼.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는 제2외국어 중국어로 했다고 자기는 영어보다 중국말 더 잘한다고 맨날 그 소리 한 다음에 비가 오는 날에는 다리 뭐 땅이 지르니까 장화를 신어야 되고 그 맑은 날에는 운동화 신어야 된다라는 거를 중국말로 자기는 할 줄 안 돼요? 흉내 내기도 진짜 민망하다. 왜요? 지따 자와 마따 후도와 이거를 매 수업 시간마다 해.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되게 패기 있게 했던 게 기억나. 지따 자와 마따 후도와 맞는 말이에요. 맞아. 중국말이에요. 아, 중국말이에요? 아, 그래? 중국말이에요. 그게 원래 중국말이야? 네, 중국말이에요. 아, 진짜로? 네, 아, 나 중국말이에요. 나 선생님 지금까지 무시했는데. 중국 그 저기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 이름 알아요? 몰라? 뭔데요? 어? 축구 감독님? 아, 이거 넌센스 같아. 어? 그래, 넌센스 같지. 축구 감독님 이름. 아, 몰라. 묵을 것 같아. 뭐야? 어? 멍 자우! 아, 진짜 안 웃고 싶었는데 웃겼다. 안 웃고 싶었는데 웃겼다. 아, 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멍 자우! 성공할 수밖에 없어. 제 주량에서 원래 소주 한 잔이었거든요. 그래서 소주 두 병이 된 건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MT다 뭐 아니면 1학년이니까 선배들이 막 엄청 초반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엄청 먹이잖아요. 저 그때도 엄청 먹었어요. 근데 제가 밤 10시가 통금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학교를 천안으로 다녔어요. 근데 무조건 이제 10시 안에 가려면 9시에는 나와서 이제 그치? 전철을 타야지 안산으로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당연히 못 갔죠. 아빠가 천안까지 데리러 왔어요. 그렇지, 데리러 가야지. 딸인데 대학교라 근데 하고 큰일 나지. 아, 근데 보통은 이렇게 친구 집에서 잔다 그러고 하면 왜냐면 전화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. 아예 이렇게 다시 갔으니까. 그래서 전화를 친구들이 받아서 아, 저희 기숙사에 재울게요. 뭐 저희 자취방에 재울게요. 이렇게 했는데 데리러 가겠습니다. 아버지 오신 거예요. 제 기억은 아빠가 왔어요. 그래서 아빠 얼굴을 보고 아, 망했다 싶어서 차에 탔는데 휴게소에 내렸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. 그 당시로 화장실을 갔어요.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날 휴학계 내고 머리가 이제 반이 이제 없어져 있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도대체 나는 어떻게 취했니? 했더니 그때는 항상 요런 잔이나 소주잔을 안 먹고 항상 글라스에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 술을 잘 먹는 거야. 그래. 글라스로 원샷을 때리더니 이걸 놓자마자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. 진짜로. 저 있어. 신림동 순대타운 있지? 아.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유세윤이랑 주상무랑 대학교 막 무슨 뭐 저기 동기들이랑 몇 명이 막 갔어.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내가 좀 과하게 먹었어. 신났었어. 막 뭐 나는 그때 막 좀 이럴 때였거든. 그러니까 이게 대학도 가고 형이고 그러니까 동생들 있고. 근데 내가 좀 취기가 올라오는 거야. 안 돼. 다른 애들은 다 술을 조금씩 마셔. 근데 나만 엄청 많이 혼자 막. 그럼 또 옆에서 와, 술도 안 취하네. 또 신나. 야, 이거 그것도 먹을 말. 야, 씨. 너 먹지 마. 나만 먹을게. 이러면서. 근데 내가 딱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알지? 내 느낌이 있다고. 일어날 때 흔들려. 이건 잘못됐다. 내가 아무리 멘탈을 막 부여잡는데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와, 이거는 얘들아, 개원해야 되는구나 해야 된 거야. 근데 세윤이가 형 괜찮아? 한 거야.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걸 보고 형 괜찮아? 했는데 이 말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뭔지 알지? 말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왠지 느낌에 세윤이가 따라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건물로 가가지고 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한 세 건물 옆에 건물로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하고 있었다? 공포영화나 그런 무서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
동민이 형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. 화장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잡고 하고 있는데 형이 여기서 나 이거 잡고 있는데 형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는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확 열었어 얘가. 어머. 근데 내가 거기 토하고 있잖아. 그걸 보더니 형 괜찮아? 뭐 이걸 해야 되잖아. 근데 내가 토하고 있는 모습 보더니 찰칵! 옛날에는 보면 찰칵 소리 나잖아. 찰칵 하더니 가더라고. 나 챙겨주려고 온 게 아니고. 아, 너무 그분답다. 야, 이거 봐. 나 좋아했어. 그때 정말 아무리 내가 그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도 안 됐던. 근데 유재현 날 버리고 갔지. 스페인 요리집을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는데 감바스 이런 거를 먹는데 어머니 이제 처음 드시는 거지. 태어나서 가격을 보고 일단은 본인이 그러잖아. 그래서 가격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드셨는데 너무 맛이 있는데 엄마는 계속 그러는 거지. 이거를 그냥 대야 사가지고 그냥 끓였으면은 뭐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엄마 이름이 안 됐고 댕긴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거 먹은 거를 한 달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더라고. 감바스 먹었다고? 그러니까 그 이름도 잘 모르시겠지.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빠게스라고 하고 갔어. 그 어른들을 꼭 모시고 와야 돼 이런데. 와 오늘 되게 고급스러운 거 되게 많이 먹는다. 진짜 와 대박이다. 이러고 내일 편의점 앞에서 먹는 거 아니죠? 제작비 다 썼다고. 좋아하는 거 편의점 앞에 그 봄 되거나 이러잖아? 편의점에서 먹는 거 나 진짜 좋아해. 지금 내일 엄청 추운데? 나 전에 이제 촬영, 1월인데? 나 전에 촬영하다가 편의점 앞 씬인 거야. 근데 막 울어야 되는 씬이야. 그래서 안재욱 형이랑 촬영을 하다가 감정 씬인 거야. 아씨 술을 먹어야겠다. 그래서 거기서 소주에다가 이렇게 편육을 먹었는데 편의점 편육 편의점 편육 맛있어. 데우면 또 이상해지잖아. 데우면 무너져요. 무너져. 부서지잖아. 그냥 먹었거든? 맛있지. 처음 먹어봤거든? 되게 맛있더라. 편의점 미니 편의점, 족발도 맛있어요. 족발하고 편육은 진짜 내가 맛있어. 내가 예전에 그 미니천사 그 김재원 형 있잖아요. 그 재원 형이랑 그걸로 싸운 적이 있어. 편의점 족발을 재원 형은 데워서 먹어야 된다. 아 그냥 먹어야 돼. 근데 나는 아니다. 차게해서 먹는 거다 해가지고 형네 집에서 엄청 싸웠어. 집에 가서 술 먹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데우려고 하는 거야. 형 뭐 하는 거야? 그래가지고 왜 이거 데워야지? 그래가지고 넌 미친 소리야. 이거 그냥 먹는 거야. 그랬더니 동훈아 이건 데워 먹는 거야 해가지고 두 개를 사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했어. 집에 와서 먹는데도 네가 그치? 집에 와서 먹는데도 그걸로 계속 싸웠지. 근데 편의점 음식이 술안주로 엄청 좋아. 우리 찌찌들 굴 못 먹는 사람 연락해주기. 왜냐면 굴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미안한데 좀 귀엽긴 한데 우리 시간대가 어르신들이 많이 볼 수도 있는데 10시니까 우리 쭈쭈들 우리 아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도 어느 날 나 보면은 동민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동민아 엄지 했는데 동민아 나도 쭈쭈다. 아 그럴 수 있어. 야 그럼 쭈쭈 그러지 말고 쭈쭈님들 하잖아. 쭈쭈님들. 우리 쭈쭈님들. 우리 쭈쭈님들.